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던 리얼 제주 청기 소감수다가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꽝이 없는, 꽝이 없는 과학적인 뽑기 시스템입니다. 많이들 기다립소에. 이제는 안 수고하십니다. 혹시 금백조 할망 마심? 아이고 뭐야 이거. 아 이거 선물 주겠는 게. 자, 알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자, 뭡니까? 야! 청량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요새 아이들 게임! 물고럭 까치기 게임! 이름만 들어볼 때가 우선 작가님의 첫 작품! 우려멍 고사리를 소개합니다! 대본은 이건 저기... 어떤 거래만 얘기하면 도장 뱉으신 당신. 아이고 매달 이거 하는 것이 이것만 하면 사라지게. 아이고 어리도 까 이거 뭐까 이거. 우리 그 송당리 편으로. 제목은 우리 어멍 꼬사리. 예, 우리 어멍 꼬사리. 예. 예. 이 아이가 동욱이라 해. 예, 동욱이가 효자라. 나는 어멍 대신에 거꾸리 강해. 착하잖아, 꼬해. 진짜 효자. 일도 안 가불고 꼬사리만 거꾸리 해. 그건 아니고, 이제 어멍을 위해서 이제 착한 아들이 맨날 고사리 꺾어와. 걔 이제 우리 악단장님하고 저하고 형제우다. 저 동욱이 어멍 낯이 고사리 종이 앞에 묶어름 쨘 강 꺾어 온지 저는 뭐인지 하는 형이 화들짝 행 아이 우린 못한 못 꺾읍니까 행 들어가 이제 거꾸로 가자니 가신 뒤 옷꽃 산에서 길릴려고 그러 그 둘이 막 산에서 쌉담보난 밤은 어둑어불고 막 경찰 오고 막 그러는 거에 그 내용은 대충 그런 내용 나오는 인물이 동욱 어멍 아니 언니 여기 맞아 아 여기 삼촌 동욱 어멍, 그거 이제 동욱이, 그다음 용영이 어멍, 나, 묵지 어멍은 나, 예, 묵지 묵지, 그 우리 어멍도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할머니 1, 2, 3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소돌이 잘래 동네에서 이렇게 아이고야, 이게 이게, 네, 소돌 소돌 소돌을 부탁해. 네, 동네에서 소문난 소돌이쟁이. 소돌이쟁이. 했잖아, 했잖아. 소돌이쟁이야. 아무 말이나 이제 우리가 정해줄 거라. 그러니까 아니 다 한 번씩 해보게. 자 준비됐습니까? 한번 준비 딱 하면 큐 하면 하는 겁니다. 아 준비됐습니까? 예 예. 큐. 아 요즘에 아들이냐 고사리 꺾으려 댕겼대 말씀 게 고생 먹은 사람이냐 경험이라. 옛날 같은 소재 상이 났을 걸. 개매야 아이고 나도 젊 10년만 젊었으면. 이산저산 돌아다니면 막 고사리 꺾을 걸게 늙어분 아니면 못하고 걔랑 지기 아들은 고사리 꺾으려 안 되긴 수가 아 좋다 박수 이럴 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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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 여우주 여상주 임금상전에 그럼 이제 그때 팍 끼어들어 아이고 그 집이 다들 나팔 물려야 되니만 하면 고사리 꺾으려 댕겸 수가 안 댕겸 하려고 오케이 좋아 자 요거를 이제 1, 2, 3, 이제 삼촌에 가면 해보게. 삼촌이, 자, 준비됐으면, 2조 나갑니다. 2조. 그 집이 다다르니, 막 착한 고사리도 잘도 꺾어와라. 막 땡도 꺾어다 놨죠. 아유, 나도 늦자이신 고사리 그래 갈 털게. 고사리 끌어 못 가, 난. 그건 저 삼촌 건디. 그 집이 다다른 고사리 안 묶으면, 둘이나 있는데. 나팔만 부는 아이가 고사리 꺾지 못해요. 하얀 아이가 그러면 대단하거든요. 자, 됐습니다. 박수. 야, 이거 가짜지도 이거. 아, 뭐, 야, 이거 큰 거야. 한 번 더. 그러면 살짝 대역을 바꿔보자. 준비.
이 옆에 삼촌한테 이러면 돼. 아유, 네. 요 집이 아들은요, 고사를 끄끄러 맨날 등급 재밌어. 아이고, 옛날 같으면 임금 좀 사기라도 줄 건데, 요즘은 안 주는 모양인데. 아이고, 걔네 말일게. 나도야, 1년만 잘 마시면 이산지산 돌아다니면 막 고사를 끄끄끄. 옛날엔 잘 끄끄쓰다니. 근데 저 집은 아들이 두 개, 둘이 쓰기나 이신데, 고사를 하얀 끄끄 하면서. 아이고 그 아들은 내 낙태만 불러댕기면 그냥 몰래만 댕기면 고살까 그래 안 되면 깨져줄까 오케이! 오. 오케이! 자, 오늘 할 수 있다면 할머니 1, 2, 3 소돌이 할머니 1, 2, 3 그 다음에 이제 오 저기는 착한 할머니 1 착한 할머니 2 착한 할머니 3 너무 잘 될 것 닮아 예 연기도 잘하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자 가자 야 오늘 야 이거 일찍 끝났게 이거 아이고 NGO 씨 가자 가자 이따 먹자 해 존둥이를 와다시피 일어난 밥 드십서 이 삼촌아 처자빠자 차지만 마라 아들 딱 요 그래 야 괜찮냐 어 아이고 우리 어머 곱다 가다에 세수 지켜주고 야 너 좀 잠깐 혼내는데 너 아무나 다 신님하고 입수하게 진짜 에이 못해 먹겠네 진짜 진짜 짜증 남쳐 그냥 죽어 계신 것 같은데. 나도 잠깐 볼까? 같이 가. 형은 번갈아 보라 번갈아. 한번 해보셨어요. 배쪽까지? 배쪽까지. 배쪽이 충분히 보여서. 오케이. 자 시작. 아이고 요로 이 아들아 이 아들아 이 해가 이거 어느 때고 이거. 아이고 이런 둘리석이나 하나 더 있어 둘리석이나 이거 만나놔 그래 아 이제 좀 때려 죽이면 다 남한테 좀 죽가게 참 진짜로 서띠 나 떼시게 일어나 밥이나 먹음 잡석에 뭐야 시끄러워 진짜 짜증나 아이고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어떤 나 일어나들도 둘리나 나 팔자 여기 나 팔자 너 좀 나만 혼자 자는데 걔 진짜 아무데도 앉으면 좀 임숙하게 신백해 가면 어몽이나 성이나 계속 자 한번 더 어몽 쪼라고 또 누우면 또 부자 걸러점사 이거 또 운행해야지 아니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뭐 이건 대본이 없어 자 마지막 한번 하겠습니다 나들 어느 년에 죽어 살 건지 아이고 착하다 어머니 조들지 맙소야 아이고 착하다 건강만 신경 쓰세요 귀여워 너무 이래서 그냥 서울 말씀 안 되나? 건강만 신경 쓰세요 그럼 뭔데 이게 없어게 자 어떤 거? 아이고 막 좋아. 연기 저 배우 되는 기분이 완전 좋아. 배우 된 마음 너무 좋아. 버티지 않을 거야 우리 형이. 아니 안 버텨. 며칠이라도 할 수 있어. 걔는 같이 너랑 다닐 거. 등기구가. 응. 진짜로. 응. 다닐 거. 난 일도 오신 사람이라. 우린 도시락이 형 다 쌍댕겨 다 되는데. 아 싸. 나 밥도 할 줄 알고 요리도 해줘. 아 그러면 됐다. 근데 하나 그게 있었다. 우리 연기하는 아이들래 응. 나는 요 차 나가 산 거고 응. 자이 들어올 땐 카메라 세 대 상 들어왔거든. 응. 응. 그 하늘에서 사진 찍는 거 있을게. 응. 헬리캡. 따라해서 응. 헬리캡. 헬리캡. 어 그거 두 개만 사보자. 그 얼마 정도? 얼마 안 해 그거. 걔도 말이야 저게. 삼촌네 밭도 있어 봐. 아 밭은 아들들 다 줘보나니 저게. 뭐 한 대 요새 얼마면 4천만 원? 그 두 개나 8천만 원이다. 8천만 원은 복차다.
그럼 이렇게 할부로 먹이고. 아 그걸 할부로 하면 어떻게 물 거라. 저 그거 물 거 줄 거? 출연료 받은 물 속에 그걸로. 그 격이라도. 네. 한 100년이면 물 거다 말. 8천만 원. 네. 오라이. 오케이. 경사도 뭐 이제 오케이. 자, 그 정도 됐다. 3절, 3절, 나가. 자, 아니, 저기 나 앞에서 밥 써. 앞에서. 얘 줘봤어. 야, 얘. 나 이제 홍보 해놓은 거 봐봐. 아까 마지막에 왔냐? 아이고, 괜한 형님째. 근데 주인 앞에서 먹지 마. 얼마나 가슴 아플 거라게. 하이! 이래 아들 싹 알아서 그거 예예예 형 삼촌 형 찾아보고 눈이 마주치잖아 그거 그때 꽉 걸려 안 믿거든 헤이 그냥 아들 그냥 근데 나 오지 말고 해 아이고 그런 말이랑 인자 앞에서 하지 맙소게 오죽하 낮밤수가 아이고, 지네 아들들은. 아니, 다 안 와도 되고, 아이스크림 먹은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어, 이제. 예, 그 사람도 잡은 사람은 다 어떻게 그 출연료 아니까 게 출연료 받은 사람들 아 아이스크림 출연료 받으신 분들 이제 슛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디 다 아직도 그디 예 세메 누이 자예 장관님 큐 일러 시건 하는 거 무슨 거라 매날 이것만 해. 아 좋아하시나? 아니 삼촌네 웃어보지마라. 삼촌네랑 아주 미친줄을 누르니 이신이 곤지 형 쳐다봐줘야지. 예. 아 이게 효도도 돈이 있어서 할 거니까 우리 돈도 없고 그 먹고 미소적이면 저 금성 오걸랑 그 나팔이라도 풀어하기는 어떤 효도 금에. 아이고 새끼 아들. 아, 새끼는 무슨 말을 하냐. 아이고, 언제 정찰래? 야, 야. 그거만 하게, 그거만. 나 오늘 일이 둔다고 이 삼촌이 막 두드려. 이긴 이장인이 두드려. 그 먹기 기운 거 없죠? 여기 안 흘리고 싶어 없죠? 삼촌아. 그 먹고 믿어 없다고 하면 형 오면 저 은나 팔렀던 포랑이네 그걸로라도 효도 헛금해 아이고 어멍 좀 생각하라게 응? 아무나 이장님까지 누가 그래 진짜 어멍은 이리 막 때리고 이장님이 내 때리고 진짜 에이 못 살게 진짜 그냥 뭐래 거라 하게 말한 거야 이장님 거 아니 우리 송당동네 사람들은 현실하고 드라마하고 가성 저 하다 보면 다 현실 되므로 아까 막 저 우리 삼촌은요 아들 일러 먹었다는 걸 막 리얼하게 연기하다 보라 막 울었니 진짜 이 아들 일러 먹은 거지 그거 좀 초장질 거 아니 나중에 다 초장질로 아이고 소망이었죠 꽃광을 아이 어허 구사리 꽃구제는 뭐 쉽진 않네 자네들 한번 생각해 나의 설치 나인 저 마음은 착하다마는 서춘 바치들 질릴려불지 않을까 걱정되었죠. 10시간 대기하고 지금 그 멘트 준비하신 거예요? 아 지금 아침이 완에 12시까지 오래는 한 개도 11시까지 완 헝커트 찍은 국수 헝구를 먹은 지금 이거 몇 시라 이거? 5시 5시 다 되니 야 허리가 빠져면서 나 이거 뭐 신선허리 낸신디 삿도리 낸신디 몰라도 이거 신선세화낭이 주룩 나이 야 나이
이거 딱 이거 두 줄 이거 말고 어쩐지 이거 하루 종일 세운 거라 이거. 이야, 애웠단 다 잊어버려. 놈 대상하는 거 막 그거 집중하다 보면 놈 대상하는 거 애웠단 보나 이제 먼딱 잊어버려. 새로워지는 아니고 하나도 모르고라 하나도 모르고라 이제는 귀눈이 캄캄해요. 다음에도 키로는 하실 거죠? 야, 이건 진짜 이건 잘 생각해봐야 될 거라. 하나, 둘, 셋. 준비. 용영아, 경보야. 우리 아들께 어제 들어갔나 딴 처자 안남수다게 처자 죽석이야. 아니, 그냥 고자 안 들어왔구나. 어제 성재가 고자리 거꾸로 처자 천자진다게. 우리 강지면 사준다. 안심해요, 처자 짐에게. 우리 강은 다 적게 묻어들어. 처자 죽석이었던 게. 우리 강은 우리 강은 속게 사람이 처지를 가게. 처지를 가게 한 적. 이런 삽석이 한 적은 되게. 저 사람 설마 저드는 거 나서 다리 아파도 난 처자 조사지. 삼촌 다리 아프나? 야, 어, 가줘 가줘. 그래. 어. 그만 잡아. 야. 그만이야. 그만이야. 수고. 아이고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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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난 저기 아파하구나. 너네 방 가자 가자. 아니 담 너무 올라. 담. 그거 보자는. MBC 뉴스 박창현입니다. 네. 어머니를 위해 고사를 찾아 나선 그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 가족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고사리를 찾아 나선 어머니를 위해 고사리를 찾아 나선 그들이 네. 그 잠깐 사이에 이거 안 아니 이긴 그냥 못 가라. 낫들랑 가사. 형 군신 호미숙의 옛날 벌초 된 때가. 형의 허리를 이거 샥샥. 둘러 찾으면서 걸어가는 거야. 새 부르는 소리 아닐까? 아니 아니 사람 쳐는 소리. 고사리가 그냥 저 먼데 가면 이제 버틸러 먹으면 어욱하면 찾아오는 거. 이제 어욱 소리 나한테 따라오는 거. 한번 더 해보세요. 어떤 거는 거 맞죠? 어욱해요. 경험은 저쪽에서도 이시면 어욱해요? 그럼 어욱 소리 나면 신노랑 어욱해요. 바람마창 어욱하면 이제 찾아오는 거라. 그게 버틸러. 아이고 오늘 이제 드라마 찍자느라 목은 속았수다. 예? 속았수다. 예? 예. 예. 아이고습니다. 속았수다. 헛되려 행동이란 재미란 더 좋아맞어요. 아 어떤 저 찍는지 불편한 건 없습니다. 내가 얘기 조금 고생은 했으다마는 이거 추억하니까. 야 우리 주인공 할머 물어봤어. 막 좋아한 게 아들 성대 촉구 해보난 예. 원 기쁜 살지 못했구나. 아 힘든 건 없고 힘든 것에 나라가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협조들 잘한 거는 뭐 물론이고 네. 연기들 너무 잘해서 연기. 이거 아주 내가 그냥 가슴이 죽게 뛴다고 그럴까? 그 우리도 아니, 너무 잘하셨어. 우리도 좀 연기 잘하겠죠. 그렇지만 예, 저희도 예, 예. 그래도 좀 했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좀 위축될 정도로. 아이고. 근데 삼촌이 아흔 하나.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마지막 것 같아. 아이고. 앞으로도 이거 드라마 한 10년은 더 찍어도 네, 갖다 놓구나. 그러면 찍으려고 와 다시. 찍으려고 와 다시. 맞아 맞아. 송당리 하면 고사리. 송당리. 고사리.
이거 구사리 몹서 이거 얼마나 어랑어랑 꽝. 이게 양 송당구사리우다 송당구사리. 이거 송당구사리는 양 제주 사람들도 알아주는 거 아니까. 제주 사람들은 양 이 고사리 꺾으래 산대리 밋밋 올라 싶주게. 이 고사리 꺾으젠 하면 허리를 굽었다 펴었다 몇백 번을 굽었다 펴었다 해서 이 고사리 꺾을 거 아니까. 이거 썰망 뱃난 뒤 널었다 비와가면 들였다 커멍 이걸 멀려서 쉽게 뗐을 거 아니까. 나도 두린 땐양 어몽 주름에 좋찬 고사리 꺾으리 하영 다녔수다. 어떤 때는 어몽 주름이만 좋지 먹냥 어몽 벌라분 고사리만 꺾었당 어몽한테 생려다 너무 욕먹으멍도 있수다마는 경원 뒤 이 송당에 고사리하고 관련된 이 착한 아이들이 있대님수다. 이걸 한번 거치 봅지 마심. 늙은이가 오래 살았네 이거. 어느 년에 아이고 착하다. 그 발다시째도 아이고 그 밥을 마냥으로 드시다 지는데. 좋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기억 고생이야. 행했지만은 어떤 어른이 어느 년에 죽어서 할 건디. 이거 번치건 늘 생기던 직장도 그만둬두고 이왕 이 어멍 때문에. 아이고 착하다 나다 착하다.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발도 씻겨드리고 제가 고사리도 꺾으러 가고 이렇게 효도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어머니. 귀여워, 아이고 착하다. 나도 착하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너 때문에 오래오래 살아좀 싶었다. 예. 아이고 역시 우리 형님은 기가 막혀. 아이고 좋다. 양성님, 우리도 뭐 하나 하긴 해야 될 건데. 그래요. 근데 나는 농사는 안 할게요. 네. 어떻게 음악으로 하여튼 또 성공해서 집안도 키우고 너도 내가 잘 키워볼게. 있어보라게. 아유 형님. 이제 그만 없어게. 형님 그 음악 극기는 갔던 그 팔아먹은 바심이 있겠과. 너 무슨 말을 형한테 그치로 안 하게? 어? 아니 말이야 말은 말이지. 형님이 형 구시라는 게 뭐 이슈가? 아닌 게 아니라 형은 형 때문에 난 대학도 못 갔어. 대학은 나 때문에 못 갔나? 네가 공부 안 하고 점수 안 나서 못 갔지? 네. 형 나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 잘했나 줄 알아 누가?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형이 집이 돈 다 갔다는 때문에 난 대학도 못 가고 날 듣는 거 맞아 대학 못 가다 듣는 거 맞아. 누가 뭐 진짜인 줄 알고 있네. 애들 술이나 먹어버려야 진짜. 아이고 형님들 수고하셨네. 아이고 도우기 아니냐 오랜만이다. 예. 어디 갔나? 아 어머니가 좀 아프셔갖고 예. 제가 대신해서 고사리 캐러 산으로 갑수다. 맞지. 야 이제 누가 고사리 꺾다 먹나게 사먹어라게 사먹어. 자 기왕 오랜만에 마시나 저 막걸리 혼자 나고 가라게. 아유 됐수다 예. 아유, 수고들 합소. 자 이모.
어떤 자인은 일주일 서울 갔다 왔다는 게 서울 사람 다 대부수다 해. 개매양. 아이 막 배려버리신 게. 아이고 양 요 동네 양 동욱이는 했나이 양 맨날 고사리 끓거리던 염숙에 괜히 어머니 아따 주고 컨대 아이고 어린 때부터 막 착하고 얌전했는데 지금 같으면 대통령 상이나 줘야 될 건데 아이고 나도 1년만 젊으시니냐 이산저산 댕기면 고사리를 꺾을 건데 젊은 땐 고사리 너댈 것이 꺾었으다 걔난 저 집이 따들은 두 개씩이나 세난 고사리 쳐 꺾어 왕실 때죠 아이고 고사리 꺾으래 댕기비랑 뭐랑 나팔벌레만 댕기면 수술이나 먹은 광절라 아이고 아이고 걔나 경염석 예예 이건 신말이라게 아이고 경염 속에 아이게 이 사람 앞에서랑 걷지 마라 가슴 아파 아이데크라 아이고 집에 안 이거 훌다. 야, 야, 우리 어머니랑 같이 왔으면 참 좋아하실 건디. 우리 어머니 몸이 쉬면 좋아하시겠다. 또 고사리가 또. 아이고 어린 거 이거 먹고 아이고 아이고 저 집에 따라서 또 사고 쳤구나 얘 아들이나 마나 이거 뭐 다 이긴 뿔 죽선 깨매겠네 아이고 그 덕에 우린 산다 이게 좋다 에 회장님 어떠는 맛이 내가 이 이장으로서가 아니라 네 형으로서 얘기하는데 너 요즘 하는 게 뭐냐 좀 돈도 벌어 그래 좀 장계도 가고 직장도 가고 어? 동욱이는 효도도 잘하는데 니네 뭐 임시? 아 니네 형은 왜 하시? 아 아까 저기 시에 뭐 봉사활동 거리는 막 나팔 들러 나갑디다 너네 형제가 똑같아 똑같아 어? 어떤 경사라지나? 니네 어떤 걸 꼭이지? 아니 효도는 돈이 있어서 할 거니까 우리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만큼 믿어봤다 그러면 형 오면 저 은나 팔렀던 포랑이네 그걸로라도 효도 헛금해 아이고 어멍 좀 생각하라게 에? 오늘 아주 많이 따스당해 어머니 그러게 굵은 걸로 뭉클로 굵은 걸로 잘 해왔지 아주 굵은 고사리 제가 맞아, 맞아. 다 쓸어 왔수다게 그러게 아이고 네. 늘 가는 데는 사람도 없으냐 참 잘 꺾었지 아보름 갔다 와서 예 아보름 갔다 아이고. 왔어요 아이고 저 집인 고사리도 아들 차커난 다 꺾어왔구나 우리 집인 고사리도 헌개기여시 내일 모레 쉽게 돌아오는데 고사리도 헌개기여시 어떤 하면 좋고 아이고 저 아들 차큰 집인 다행히 아이고 우리 집인 어떤 하면 좋고 좋네, 마. 아, 맞다. 형님, 우리 어차피 저 준비행 나왔으나니 어. 동욱이보단 더 하얀 땅, 완전히 효도해줄게. 경유해야지, 게. 예. 근데 나도 효도는 참 좋다만 이런 거 안 해봐서 해직한가,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나 들을 때부터 그 산일에 호루에도 세네 번씩 올랐던 사람이다. 어디 가면 뭐 있고 어디 가면 옛날 주댕이 잡으러 가면 고사리 밭을 나갔다. 아, 진짜라? 예, 예.
그거 이제 어. 딱 비상 식량도 준비했다니까. 물 기울 때 먹을 거를 이걸로 다 갱해. 그거 오늘 예. 이제 저녁이 소강수도 하는 날 아니고 가게. 예. 확 갔다 와 우리 그거 집 빨리. 예. 빨리. 야. 자네들 고사리 꺾으려 가진 힘주만은 고사리 꺾어질 건가이? 개매이 어멍 생각해온 고사리 꺾으진 하는 거 닮은디. 제발 지리라도 일러불지 마랑 오심. 아이고 걱정이 됨쩌. 아이고 참 아이들도 참. 어머니 막 걱정이실 건데. 그러니까. 아형 핸드폰 한번 더 꺼내봐봐 씨. 아, 꺼냈는데 아까부터 이렇게 해봐도 안 터지잖아 휴대폰이. 아 좀 높게 해. 야 이렇게 다 터지잖아. 걔는 옛날부터 나 좋은 거 사려나 안 했을까? 아 니 걸로 해봐. 나 거 아까 배터리 다 되부렀마 씨 지금 켜지지도 않으면서. 아 배터리 잘 써야지. 그냥 엉뚱한 거나 맨날 쳐다보고 정보 찾는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 형 그거 뭐하면 나신지 모르는데 나 이제 다 어두워버렸어 걔. 아 진짜로 어떡할 거야 이거. 아, 저 어머니 어떡하고. 아이고, 계시장님. 아이고, 우리 아들 게. 우리 아들 어제 일러 먹은 첫지 못해 계시장님. 이거 큰일 났다 게. 아이고, 어떤 처자짐서게. 아이고, 게. 아이고, 어제 나간 일러 먹은 게 어제 119에라도 신고해 줘서 아주 이거 큰일 나서 게. 아이고, 뜨거면 좋고 게. 너무 저들 좀 합사 전화해드리고 신고해 그네 쳤도록 합니다. 아이고, 예, 너무 걱정하지 맙소. 예. 아이고, 어때는 좋고. 미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노인의 총무님네 아들 용형과 경보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청년을 보신 분은 미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시게 술만 먹음 쟁매 날아다무나 아이고 어디 가시게 아이고 뜨거미 좋고게 아이고 뜨겁고 아이고 고사리를 꺾으러 갔던 40대 형제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박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고사리를 찾아 나섰던 그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이들 형제를 찾기 위한 민관합동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효심으로 고사리를 찾아 나선 그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MBC 뉴스 박창현입니다. 용녀가 경보야! 우리 아들 게 어제 들어갔나? 처자 안 남수다게 처자 집속이 아이고 아니 그냥 거자 안 들어갔구나 어제 그래. 성자가 고자리 꺾으래 처자는 처자 진다게 우리 강집은 사진다 안심하여 처자 짐에게 우리 강은이다 적게 묻어들어 처자 집속이었던 우리 강 우리 강 적게 처지래 가게 처지래 가게 한다
추워. 아유, 나도 춥다. 야. 추워서 큰일 났다 이거. 아유, 내가 내려가야 될 거니까. 어, 추워, 추워. 너 이 동네 잘 안다며. 아유, 나 그 형이 다 본 줄 알았지. 아유, 나 춥다. 아, 형 핸드폰. 핸드폰 줍다, 핸드폰. 핸드폰. 예. 야, 안 터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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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구야! 형님들! 형님들 어디 있어? 형님들! 어디 있어? 형님들 어디 있어? 어디 가시니, 경구야? 형님들! 어디 있어? 형님들 어디 있어? 형님들 어디 있어? 마을에서 다 나와시니? 어디가? 어디가? 아이고, 이놈들아. 개매 내가 고사리 못 걸을 줄 알았지게. 응? 이거 어딘지 알아오 하시니? 너네 어머니 돕재 심정을 강 곱게 먹은 고사리 걷기로 하신디 경희도 송당 할망이 강 봅서에 헌한 나가와시오. 너 혼자들 일어나라. 혼자들 일어나니 저 알데랭 이 길로영 굳장 내려가그네. 혼자 집대로 가라. 아이고 설루내기야. 어? 아, 진짜 고아? 아유, 고맙소해. 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가게. 가게, 가게, 절로 가래, 절로. 그래서 절로? 빨리,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저게. 그래요? 예, 빨리, 그거 챙겨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게. 아이고, 진짜. 형, 빨리, 빨리. 놈이 하지 마랑 있었어. 동네 사람들 다 나산 조잠지는 다 큰 것들이 이제 오늘 내 소식이 올 거. 이제 저기 누구 하나 오는 거 닮은 데? 조은 나들인가 큰 나들인가? 아이고 어디? 뱃속 들어가면 그랬잖아. 이게 뭘 말해. 아이고 성님 울지 마. 빨리 장업소에 이제 집에 다 왔어. 내 주장이 이 집에 나팔이나 불고 있어. 아이고 나보다 혼징만 먹으라. 혼징 먹으라. 아이고 잘 먹나게. 아이고 고생들 많이 하시다. 아이고 경은아, 따시랑 고사리 꺼끄래 갈 생각하지 마라. 너네만 병날 뻔이 쩌게. 야 알았어다. 이제 걱정하지 맙소. 나 이번에 너무 고생해보나니 형형 열심히 일랭 돈 벌어. 저 예, 고사리 사닭 먹고다. 좋대는 송당 고사리 사닭 먹고다. 걱정하지 맙소. 아이고 고사리 꺼끄래 가지 말라. 아이고 고사리 꺼끄지 가지 말라. 고사리 어신 살아도 이 너네 어신 못 살 거난. 고사리 꺼끄지 말라. 고사리 너네 어신은 이 어멍 못 산다. 이 어멍 못 산다. 고사리 꺼끄래 가지 말라. 이. 자 어머니 경부야. 네. 우리 동네 어른들도 다 계시고 그러는데 내가 이럴 때 실력 발휘 좀 한번 할게. 아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넘비는 마을 송당리에서 노래여제만한 자, 오늘 첫 번째 선수입니다. 선수. 아, 선수인가요? 우리 노인회 행동대장 김명자 총무님 모시겠습니다. 잘하고 춤 잘 추고 오늘은 흥이 조금 덜 냄새나에 무수한 게 무사 막 이들이 막 하고 해보나 아 이제 막 첫 번으로 하고 해보나 첫 번은 이다가 옆에서 막 나팔 와랑와랑 해고 해보나 무수한 가슴이 금착 막 탕탕탕탕 해고 걔도 노래는 잘 냄새 게 맛이 감사합니다. 예, 이래 오십사 이래. 지금 무슨 일 합니까? 지금 예 노람수다. 밭 장목하는 건 없고 마시. 예 이제 옛날에 뭐 해놨어가? 옛날에는 예. 저 조경 좀 해놨었다 농사도 짓고. 농사 짓고 예. 농사 뭐 더덕 농사. 더덕 농사는 그 옛날에 넣었었고 목산디 콩. 콩하고 산디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부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제주에는 그 말이 많아서 말태우리라는 게 있습니다. 말태우리. 말태우리. 근데 또 소도 많아서 쇠태우리가 또 있습니다. 쇠태우리. 어허. 우리 동네 쇠태우리 배타량 우리 아버님 김석환 아버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진 것 없어도 시시한 건 죽기보다 싫었다. 언제나 사나이의 가슴은 오늘도 가슴 속에 한 잔 술로 길을 만든다. 오늘 밤은 내가 쏜다. 더 멋진 내일을 그리며 사나이의 인생길은 한 방에 부르스.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금행새 봄날은 고맙습니다. 아, 막 떨리지. 원래 그건 흥작이. 예. 이 그 노인의 요 이 안에 큰 언니가 있잖아, 멍에. 예. 큰 언니 그 어디. 아, 아이고 진짜 닮았죠, 이게. 예. 근데 가면서 봐, 17살 차난다고 하시. 진짜로. 제일 큰 언니하고 그 맨 남 맨 녀과. 딸만 사형제. 와. 내 자매, 자매만. 내 자매. 그나 아들 낳첸 또 영 낳고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잘도 고생했었다. 고생. 예. 아이고. 아들 낳도 죽어불고. 예. 죽어불고. 예. 걔는 허난 나이 차가 17살. 예. 17살이면 그냥 언니래 너기 그렇고 좀 어머니래 너기. 엄마. 예, 어머니 엄마. 같아. 예. 우리 언니 막 날 아껴줍니다. 걔. 걔 옛날에 제일 아껴줘난 얘기 한번 골라봅시다. 걔건. 아이고 걔 아파가면 그냥 막 약해주고 걔 산해강 약도 행하고 예 걔 또 아파가면 죽도 써주고 죽도 걔 고사리도 꺾어주고 병해주고 어디 가면 불안해거네 막 전화 오면 어디 강이신인 들어보고 걔 그러면 기다리고 송당이 고향이과 예예 이리서 시집가고
예예. 예. 아이고 그러면 평생을 이리 살았구나. 그런 셈인데 예. 저 제주시에서 좀 오래 살았어요. 아 잠깐 살았게. 나갔당 또 이제 고향만이었는데 가서는 또 쳤고 예. 예, 예. 예. 언니한테 그동안 고마웠다는 그 얘기 한 번만 해줍시다. 예. 언니 우리 언니 진짜 대단한 분이오다게 진짜 참 예, 구자면에선 참 진실하게 살고 아이고. 이제 남한테 욕 한 번 안 얻어먹고 잘 살았수다게 그냥 저도 마음이 든든하고 예 참 언니 그 저 의지를 많이 해지고 저 같이 사니까 참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게 예 예 결국 항상 언니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고 박수. 언니 언니 사랑해서도 한번 해줍다. 언니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동네 어른들 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애착혀 애착혀. 언니가 고라줄 네. 애착혀.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왕검이 집을 지은 고갯마다 고비마다 울어서 소리쳐서 가슴이 터지도록 야, 다 끝나자마자 저기서 잘 부른다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 턱이 넘어오던 그날 밤이 역시 노인회장이 앵콜까지 나왔습니다 노인회장님. 아이고 보다 막 울멍 스스로 감동 받으셨어요. 어멍 생각하는. 예, 참 그 저 어떤 때가 제일 생각납니까 어머니는? 행중일 있을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예. 돌아가서 나니까. 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예, 말이 예, 예. 틀리지도 않을 예. 정도로 살아 계신 것만으로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고마웠던 걸 우리는 왜 몰랐는지. 예, 예. 지금 와서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노인의 삼촌들한테 노인회장으로서 이런 것만큼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노인회장 맡은 지가 한 2개월 반, 한 3개월 됩니다. 아. 예, 3개월 되고 있어 예, 저도 모르고 노인회가의 생리를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년 잘 한번 예, 한 다음에 다음해부터는 똑 떨어지게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열아홉 살 선색시가 선정을 받자 사랑은 그 이름 총각 선생님 서울에랑 가지를 마온 예, 어떤 말씀? 60년 만에 차양으로 불러서. 아, 노래를 60년 만에 불렀다고? 그 동안 노래 홍보 못한 것도 이때가. 아, 살다니만 노래 할 정신 없어. 아, 아프셔가지고. 아까도 저기 저 노래방 키랑 막 했던 게 그거는 그것도 60년 만에. 나 시집 오기 전에만 노래 부르다 시집 보난 설레는 아, 게 노래. 근데 영 보난 걔는 뭐래는 고라다. 영고라다. 뭐가 그 좋고? 아, 만사가 다 좋아. 만사가. 동네 삼촌들 우리 친구들 만나도 좋고 응. 언니들 봐도 좋고 아기들 봐도 아기들 좋고. 봐도 좋고 이 건 살아서 오래오래 살고 또 건강할 거 아니에요. 얘는 나 이제 80둘이 죽어. 80둘이 야 잘도 난 야 와 잘도 젊다 얘. 나 한 아흔 정도 봐신디 아흔이면 더 늙으래. 장난만 장난만 아흔이면 더 늙어볼래. 장난만.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시니까 젊어 보이는 겁니다. 그지? 네, 예,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헤아릴 수 없는 새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인생.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막 들어 예 여기서 이건 노래 자랑 할 줄은 모르고 막 저기서 일찍에 불르멍 놀아 나난 노래 신청 없어 막그난 저기서 노래 불르멍 영놀 아 아이 팔십 넘은 사람이 이거 함께 노래 이건 몇십 년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걔난 나가 정리 안 냈구나 어. 저기서 막 노래 불르멍 동네 삼촌들 놀아가난 어. 아이 거디 나도 홍국허죠 허난 어 노래 그 신청 받았던 데는 그 디간 이름 좀 하신디 이디 신청 받는 걸 몰란 저디서 부를 줄 알았신디 자기는 어찌 됐건 아랑했건 몰랑했건 이미 텔레비에 나와본 걸 내 아이돌 신디 저디 부모님 아이돌 밤숙이 아이고 보래 보래 저 부모님 손지어 저디서 저 밤숙이 예 손 고릅사 이제 나 나왔지 텔레비 나왔잖아 아이고 우경 모살 걔 진짜로 해 고릅사게 그만 납작 아니 아이들 신디 야 저 아들아 어멍 저디서 노래 부를 줄 알았신디 어떤 나다 보나 이기까지 나와졌지 걔 빨리 고릅사게 이건 이제 아야 에 무사게 나 안만 듣구다 안만 듣거라 걔 아상갑사게 이건 그 삼촌 가집죠 그거 이거 얼마 하는 거 이거 130만 원짜리 가져 아유 박수 애는 이치록 오늘 걷지만 맨날 예 오늘 걷지만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재미있게 사시면 건강해지고 오래오래 산대냅니다 우리 삼촌들 항상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자 노래 하자